안녕하세요, 리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원래 작업하던 캘리그라피나 사진 영상 이외에 정말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좀 몰두를 하고 뭐 작업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느라 유튜브에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보냈던 지난 1년을 정리하면서 제가 작업했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할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 모습도 보여드리고 제가 어떻게 작업하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것도 좀 보여드릴 생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저 하면 그래도 후지필름이 가장 많이 떠오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쉬는 기간에도 제 예전 영상을 보고 후지필름의 카메라를 사셨다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연락 오셔가지고 후지필름의 어떤 카메라를 사면 좋겠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곤 하는데 제가 후지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여전히 갖고 있고 지금도 사실 후지필름의 XT4로 저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제 주변에 후지필름의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아무래도 요즘 레트로, 뉴트로라는 이름으로 옛날 것들이 다시 유행하고 있잖아요. 1990년대, 2000년대 이때 유행하던 것들, 아이템들이 요즘 다시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후지필름이 더 주목을 받는 걸 수도 있고 몇 년 전부터 이제 필름 카메라가 다시 유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필름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필름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필름 값이 너무 비쌉니다. 필름 값이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필름을 샀을 때보다 한 5배는 넘게 오른 것 같아요. 정말 요즘 필름 하나 사기도 힘들어가지고 필름 카메라로 주로 작업을 하셨던 분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름 카메라의 대안으로 후지 필름을 사용하시는 유저들이 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그렇게 몇 년 전부터 외쳤던 서드파티 렌즈들, 후지 필름의 X마운트를 가진 서드파티 렌즈들이 요즘 속속들이 출시되고 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저의 유튜브 복귀 컨텐츠는 후지 필름의 서드파티 렌즈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시켜드릴 렌즈는 삼양의 X마운트 75mm f1.8 렌즈입니다. 자, 여기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렌즈고요. 보기에도 되게 작죠? 이번 삼양 X마운트 75mm f1.8 렌즈는 두 번째로 삼양에서 출시된 AF 단렌즈고요. 첫 번째는 이제 12mm f2.0으로 출시가 됐었어요. 그 이후에 두 번째로 출시된 인물 사진용 렌즈라고 볼 수 있고요. 후지필름의 바디들이 AF-SC 크롭 바디이기 때문에 75mm를 환산하면 112mm 정도 되는 생각보다 화각대가 좁은 준망원 계열의 렌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75mm 하면 좀 생소하실 텐데요. 후지 네이티브 렌즈에는 없는 화각대예요. 그래서 좀 더 저는 궁금하기도 했고 써보면서 되게 만족했던 렌즈라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대략적인 스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외관에서 볼 수 있듯이 준망원급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볍고 크기가 작습니다. 제 아이폰 무게가 227? 아이폰 프로 맥스거든요. 이게 227g 뭐 230g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렌즈 같은 경우에 257g입니다. 사실 얼마 차이 안 나고 거의 같은 무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만큼 가벼운 렌즈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거를 몇 주 동안 실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들을 그대로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몸소 체험했던 것들을 설명해드리고 사진 결과물로도 보여드리면서 리뷰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장점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벼운 렌즈 무게와 작은 크기입니다. 우선 75mm 준 망원 계열의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300g이 안 되기 때문에 휴대성 면에서는 뭐 거의 최고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정도 무게를 가진 렌즈가 뭐 한 35mm 여기 1.4? 자, 요 렌즈 35mm 1.4보다는 살짝 무겁지만 얘는 표준 화각이고 얘는 준 망원인데 이 무게다? 뭐 그러면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카메라를 들고 나가려면 가벼워야 되죠. 무거운 카메라는 사실 저는 요즘 일할 때는 무거운 카메라 들긴 하는데 보통 카페 가거나 이럴 때 사진 찍는 사람들은 카페 가서 가볍게 사진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럴 때
표준화 각이나 이런 렌즈를 많이 가지고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좀 시네마틱하고 느낌 있는 사진을 만들려면 망원 이상급의 렌즈를 가지고 가기도 해요. 그런 면에서 75mm면 아주 매력적인 화각이거든요. 휴대성이 좋기 때문에 스냅용으로 갖고 다니기 아주 최적화된 렌즈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화각입니다. 우선 후지 필름에는 75mm 화각을 가진 렌즈가 없죠. 그런 면에서 일단 써보고 싶게 만드는 화각이에요. 궁금하니까요. 이제 후지에서 보통 네이티브 렌즈 하면 56mm, 환산했을 때 85mm 정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인물 사진용 렌즈잖아요. 그거 이외에 80mm를 사용해봤기 때문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 렌즈였어요. 사실 80mm 같은 경우에는 밖에 들고 나가기보다는 뭐 제품 디테일 사진을 찍거나 실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렌즈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야외에 스냅을 나간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거든요. 왜냐면 무겁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처음에 딱 나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화각과 달라서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은 걸렸지만 뭐 어쨌든 화각은 발로 뛰어다니면서 제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빠르게 적응을 했고요. 워낙 무게가 가벼웠기 때문에 스냅으로 몇 주 동안 계속 이것만 들고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112mm가 넘는 화각이기 때문에 조리개 1.8임에도 불구하고 심도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보여드리는 것처럼 인물 찍었을 때 심도 표현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인물 사진용으로 아주 적합한 렌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성능입니다. 개인적으로 성능은 기존 후지 네이티브 렌즈에 비해서 훨씬 더 쾌적했어요. 이제 아무래도 후지 필름의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렌즈들도 있고 요즘 리뉴얼된 렌즈들은 아주 좋긴 하지만 오래된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성능에서 좀 떨어진다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거와 비교했을 때 아주 성능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보여줬고요. 일단 AF 빠르고요. 선예도 높고 해상력도 좋고 그리고 매크로 렌즈급은 아니지만 0.7m 정도, 그러니까 70cm 정도의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준 망원급인데도 불구하고 디테일한 샷을 찍기에도 나쁘지 않아서 이런 장점들을 봤을 때 다양한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렌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촬영된 샘플을 보면 해상력이 뛰어나서 확대를 해도 디테일한 컷들도 아주 표현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뭉개지거나 하는 느낌이 없어서 사실 보정할 때 이 정도로 해상력이 좋다고? 라고 느낄 정도로 작은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디자인인데요. 처음에 이제 무게와 크기를 보고 소재 또한 좀 싸구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보고 만져보기도 해봤어요. 근데 일단 제가 좋아하는 매트한 소재라서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완전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지만 또 완전 싸구려 같은 느낌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가격에 맞는 렌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초점링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질감이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 여기가 어떤 렌즈들 보면 고무로 패킹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막 흔들리고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것도 없이 아주 이 돌기 부분도 마음에 들고 이 손으로 만져지는 느낌도 아주 좋아가지고 저는 디자인 또한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제가 후지 필름을 사용하는 이유가 좀 레트로함이잖아요. 그런 레트로함은 조금 없어요. 그래서 옛날 렌즈 같은 느낌보다는 좀 모던하고 요즘 렌즈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추가하자면 웨더실링이 추가됐기 때문에 가벼운 비나 뭐 먼지 이런 거는 이제 보호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야외 스냅용으로도 적절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커스텀 스위치입니다. 렌즈 측면부를 보시면 커스텀이라고 써 있고 M1, M2라고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요. 딸깍딸깍해서 움직일 수 있는데 M1과 M2는 기능이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M1 같은 경우에는 사진에서 동작하는 기능이고 M2 같은 경우에는 영상에서 동작하는 기능입니다. M1 모드 1 같은 경우에는 사진 모드에서만 동작하는 기능인데 이제 사진 모드에서 MF 모드 있잖아요. 수동 모드일 때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라고 해요. 보통 렌즈들에 있는 기능이죠. 이제 이 렌즈들 같은 경우에도 MF 모드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초점을 맞추는 기능으로 사용되잖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M2 같은 경우에가 좀 특이한 기능인데요. 영상에서 동작하는 기능입니다. 영상에서 AF-S 모드일 때 이 조리개를 돌리면 노출이 변합니다. 근데 화면상에 조리개의 수치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뭐야? 왜 안 변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조절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사실 이 M1과 M2를 좀 더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M1일 때 이 포커스 부분을 뭐 조리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단으로 조리개 조절이 되는 기능을 할당을 하게 한다거나
M2에서는 셔터 스피드나 뭐 ISO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으로 할당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의 장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직접 사용하면서 느꼈던 소감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사용하면서 단점을 느끼진 못했어요. 아주 만족한 렌즈였고요. 저는 이 렌즈 같은 경우에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렌즈기도 하고 제가 망원 계열을 요즘 좀 안 썼어요. 요즘 광각 계열의 작업을 많이 하면서 망원을 잘 안 썼는데 오랜만에 망원의 매력을 느낀 렌즈 중에 하나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손떨방해 부재. 이게 OIS가 없습니다. 렌즈 내에. 그래서 요즘 후지바디들 같은 경우에는 XT4나 XT5나 뭐 H2S, 뭐 H2 같은 경우에는 바디 손떨방이 다 탑재되어 있잖아요. 손떨방이 없는 렌즈를 사용해도 안정적인 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이 가능하지만 이제 손떨방 기능이 없는 바디에서 사용한다면 영상이나 이런 걸 찍기엔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 가격에 손떨방까지 들어있었으면 저는 좀 사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쨌든 아쉽지만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커스텀 기능에 좀 기능이 더 많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양 X마운트 75mm f1.8 렌즈 실사용기 리뷰를 해봤는데요. 일단 여기서 제가 총평을 내리기 전에 이 렌즈를 많은 사람들이 써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 주변에 후지필름 사용하시는 작가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 작가님들하고 뭐 밥도 먹을 겸 이 렌즈를 한번 손에 쥐어드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사진도 찍어보고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어요. 찍었던 사진들도 보여드리고 이 렌즈의 소감 그리고 뭐 첫인상 같은 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보러 가보실까요? 리노 작가님과 함께 그 같은 달리기 크루에서 달리는 러너들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활동명은 네, 스트로비스트 로브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작가님 사진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가 사진을 한번 띄워드릴 텐데 되게 레트로하고 필름으로의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을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후지 카메라를 이제 선택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색감이라는 부분인데 후지의 이제 JPG 색감 같은 경우는 타사의 카메라들이 다가올 수 없는 어떤 특정 영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제 후보정을 거치지 않아도 촬영자가 원하는 느낌을 손쉽게 표현해주는 바디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후지 카메라를 선택한 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이 렌즈를 리노 작가님한테 받은 지는 지금 시간이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았지만은 첫 인상은 75mm대 화각인 걸 비교했을 때 굉장히 컴팩트하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 렌즈인가? 내가 너무 모르고 지냈던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AF 성능이나 일단 최대 개방에서 오는 선에도 해상력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가성비를 원하는 유저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보통 이제 75mm 준망원 화각대 크롭 환산하면 이제 110mm가 조금 넘는 화각인데 보통 요 정도 화각대로 가면 렌즈의 부피가 굉장히 커지거나 무게가 늘어나게 마련인데 상상 이상으로 가볍고 작은 렌즈. 앞으로 좋은 작품 활동 기대하고 네, 달리기 하면서 뵙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아웃도어 브랜드를 촬영하고 있고 포토그래퍼와 촬영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어포토라고 합니다. 스포츠 브랜드나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랑 함께 콘텐츠나 아니면 룩북 뭐 이런 다양한 촬영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후지는 2016년부터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XT5를 쓰면서 이제 평소에도 데일리 카메라나 아니면 작업하면서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평소에 여행을 좀 자주 다니는 편인데 여행 다니면서
뭐 컴퓨터나 태블릿을 들고 다니기 힘들지만 이제 뭐 필름 시뮬레이션으로 뭐 SNS라든지 뭐 지인들에게 사진 보내주기 위한 용도로 좋은 것 같아서 네 평소에 여행 다닐 때는 후지 필름 카메라를 주로 들고 다니고 있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75mm라고 해서 좀 부피나 휴대성이 조금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휴대성도 되게 좋고 외관 디자인도 후지 필름과 잘 어울리고 75mm 이제 뭐 환산으로 하면 100mm가 넘는데 이런 화각들이 평소에 잘 쓰지 않는 화각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어색한데 아마 계속 적응하게 되면 재미있는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떠신가요? 두 분 참 매력적인 작가님들이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님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총평을 내려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후지 유저라면 이 렌즈 하나 사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현재 3월 7일에 예판이 예정되어 있고요. 소비자 가격 54만 9천 원에 출시된다고 해요. 이 렌즈 출시 전에 타사의 서드파티 후지 X마운트 75mm 화각대 렌즈가 출시됐어요. 근데 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봤는데 1655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렌즈가 무겁고 성능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성능은 좋은데 엄청 크고 스냅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렌즈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와 비교했을 때 정말 크기 차이가 크고 무게도 가벼운 렌즈면서 성능은 제가 보장할 수 있을 정도로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렌즈보단 이 렌즈가 더 좋은 대안이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렌즈인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려니까 떨리기도 하고 영상이 어떻게 찍혔을지 모르겠어요. 컨텐츠도 잘 준비를 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이 영상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저의 작업 그리고 제 이야기 그리고 제가 기존에 했던 작업들이 아닌 더 다양한 작업들이나 이야기들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